동물들도 꽃 향기를 좋아할까요? 네? 네, 좋아해요. 한번 봅시다. 네. 눈을 착씩 감아요. 우리는 별로 향기를 느끼지 못하는 꽃 향기도 얘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양이 눈 지그시 감았어요. 네. 오, 호랑이도. 별로 향기를 우리는 맡을 수 없는, 왜냐하면 동물들은 뭐가 더 발달되어 있어요? 네, 후각이 아주 발달돼. 네. 아. 아. 네. 이 녀석은 벌써 한 개 따가지고 손을 쥐고. 아이고. 국화 냄새도 이렇게 좋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야, 여우도. 이 꽃은 향기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얘들은 그 향기를 아는 것 같아. 예. 어이구. 이야. 이게 그, 이게 양귀비 꽃인데, 예. 양귀비는 이뻐도 향기는 별로, 근데 얘들은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난초인데, 애들 다 그 향기를, 아! 표정 끝내주네요. 그렇죠? 아. 아. 자, 이래서 향기가 좋구나를 느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풀린다. 스트레스가 풀린다. 왜 이 하나님이 이 자연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을까요? 스트레스 풀어줄게. 라는 뜻이에요. 응. 꽃을 피우는 거, 이런 모든 것들도 스트레스를 풀어줄게. 여러분, 스트레스를 이기는 법. 법은 뭐예요, 이제? 제가 강의를 참 많이 했고, 또 이 사진까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아, 어휴. 아, 향기가 좋아 죽겠다는 표정이야. 예? 예? 어이구. 야, 이거 몰랐네. 예? 심지어 악어까지도. 카.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죠? 자, 이렇게 푼다. 이렇게 푼다는 말을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름다움을 느낀다. 그런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아름다움으로 푼다. 아, 그러면 스트레스는 뭐예요? 아름다움으로 풀리는 스트레스의 정체는 뭐예요? 그건 아름다움의 반대죠. 더러움, 안 입고 온 거. 더럽고 안 입고 와도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네, 받아요. 그러면 더럽고 안 입고 온 거로 받은 스트레스는 아름다움으로 풀어야지. 그렇죠. 어둠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는 빛으로 풀어야지. 네. 근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술로 풀었다 그래. 그렇죠? 또 스트레스는 뭘로 풀었다? 여행으로 풀었다. 스트레스를 바람 피워서 풀었다. 자, 여러분, 술로 스트레스를 푼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혼자서 앉아가지고 술 먹으면 스트레스 풀리나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래서 술 가지고 스트레스 풀려고 혼자 술 마시기 시작하면 그거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려요. 자, 술로 스트레스 푼다고 할 때 술로 푸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사람이 직장에 출근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만들라는 보고서를 다 열심히 그동안 한 두 달에 걸쳐서 열심히 만들었다. 그래서 다 제출했더니 국장님이 쓱 보더니 탁 집어던져. 이거를 계획서라고 들고 왔어? 탁.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그럼 사표 내고 관두고 싶죠. 그렇죠? 근데 사표는 못 내겠고. 참아야지. 예. 그때 무슨 생각이 나요? 아, 이거 스트레스 풀려면 오늘 저녁에 한 잔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혼자 가서 한 잔 하면 스트레스 풀려요? 아니지. 한 잔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친구가 필요해. 예. 네.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야. 전화를 해서, 야, 오늘 저녁에 한 잔 하자. 내가 술 살게. 어.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에이, 씨, 뭔데? 하고 얘기하고, 스트레스 확 받아서, 죽을 맛이야.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 그랬더니 친구가, 야, 오늘 저녁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아, 그러면서 친구가, 오후 4시쯤 돼서, 내가, 시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최선을 다해볼 건데, 하여튼, 오후 4시쯤 전화해줄게. 이제 4시가 딱 됐어. 4시가 될 때까지 나는 스트레스가 안 풀려. 그 친구가 꼭 오늘 저녁에 시간 내서 나하고 같이 한잔 해야 되는데.
근데 전화가 딱 왔어. 야, 그 오늘 저녁에 있는 회의 연기가 됐어. 만나 한잔해. 스트레스 어떻게 됐을까? 그 전화 한마디로 풀렸어. 뭐로 풀린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자기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하여 그 중요한 회의를 어떻게 연기했어. 그 연기하기 힘든 회의를. 거기에 대한 뭐예요? 고마움. 선이야. 진선미. 그래서 스트레스는 진선미 곧 무엇으로 푼다? 사랑으로 푸는 거야, 사랑으로. 네.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해줄 대상이 없거나 나를 사랑해줄 대상이 없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안 풀려요. 쌓인다고. 네.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 각자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서로 그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기적이고 나도 이기적이고 다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지극히 숫자가 적습니다. 네. 사실 한두 사람 있기도 힘들어. 아시겠죠? 그래서 한 두 사람, 세 사람 정도만 있어도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참,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미국에 살면 친구가 없었죠. 아시겠죠? 친구. 미국 사람하고는 깊이 사귈 수가 없어. 그죠? 주어진 뭐예요? 임무만 완수하고 일만 하고 하루하루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민 간다는 것이 그게 참 행복한 게 아닌 것 같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이제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우리 동창생들하고 자주 만나고 그렇죠? 그 어저께 토항성 폭포 올라갔더니 그게 한 30대 중반, 40대 초반 때는 다섯 명의 여자 친구들 와가지고 자자자자 막 시끄러워 죽겠어. 근데 이민 가보면 그렇게 친구들끼리 만나서 재밌게 그렇게 놀 시간 없어. 심지어는 형제 자매들끼리도 뭐요? 너무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고 이렇게 뭐 그것도 만날 시간, 진짜 사랑을 나눌 시간이 없어. 우리 권영숙 씨 자매들이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맨 막내 동생이야 사람이. 근데 언니 세 명. 예. 언니 세 명이 막. 그런 걸 볼 때, 아, 난 뭐, 우린 친척하고 떨어져, 미국서, 뭐, 혼자야,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참, 이게, 사는 맛을 모르고 살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의사니까, 뭐, 맨날 의학 공부하고 막 병원만 왔다 갔다 하고 직업적인 것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생기기. 교회 안에서 이제 만나서. 그러다가 그는 뭐 교회마저도 떠나버렸어. 아,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참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나도 그 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교회를 들어가면 여러분 참 위선자들도 많이 만나지만은 진짜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도 이제 멀어져 버려요. 근데 이제 당연히 뉴 스타트를 하니까 뭐예요? 예, 네, 그 자꾸 사람을 만나. 이게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내가 그 친구하고 술을 한잔 하는 거는, 하는 건 행사에 불과하지. 이미 그 친구가 그렇게 어렵게 자기를 위하여 회의를 연기하고 자기를 만나 주었다는 뭐예요? 그 감사함,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느껴지면 스트레스는 일시에 쫙 풀려. 그렇죠. 네. 그래서 술이 풀어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의 가치를 별로 가치로 사랑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으니까 자꾸 술 먹고 스트레스 풀어. 그게 참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트레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스트레스는 우리의 유전자를 뭐요? 끄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생기를 뭐요? 막는 거야. 자, 그러면 스트레스라는 것의 본질이 뭐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자, 생기를 막는 거다. 그럼 생기를 막는 거는 뭐예요? 네? 생기를 막는 것은 증오심, 분노, 두려움, 네,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은 왜, 그런 마음은 왜 생겨요? 그것의 뿌리가 뭐예요? 내 이기심과 욕심 때문이야. 그 이기심과 욕심은 어디서 왔어?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나를, 우리 모든 인간을 속인 것이 뭐예요? 그게 악령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사단이라고 그러죠. 사단이란 말은 대적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대적. 그 누구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사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사랑, 이 사단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생각하기로 무조건적 사랑은 안 됩니다. 조건적으로 해야 됩니다. 로 하나님과 대항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대항한 이유가 뭘까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기어오릅니다. 그렇죠? 기어올라 안 올라? 기어올라. 우리 인간 사회에서 제일 많이 기어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누가 누구를 기어오르는 거예요? 손자가 할아버지를 기어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는 언제 기어오를 수 있어요?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는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 그걸 느낄 때 기어올라요. 그 기어오르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를 권위주의. 네. 그런데 그 낮은 사람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기어오를 때가 할아버지가 제일 행복할 때예요. 그렇죠? 네. 네. 손자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너무 기어오른다고 해서 뭐 꼭대기에서 할아버지를 부려먹, 할아버지 부려먹어요? 안 부려먹어요? 할아버지 물 한 잔 갖다 줘. 이래서 합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어이구, 나 갖다 주지. 이놈이 무슨 할아버지를 시켜먹고 있어. 이거는 조건적으로 굳어버린 할아버지야. 그 재미를, 그 사랑을 나누는 재미를, 그 종로릇 하는 재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우리들 보고 제발 좀 기어올라, 기어오를 수 없냐? 왜 그렇게 나를 자꾸 멀리하냐? 무서워하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는 이 땅으로 너희를 만나러 왔는데 뭐 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난 너희들 섬기는 하나님이야. 그럼 섬기기 싫은 놈은 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지. 그래서 이 우주에 사단이 생겨났다는 거야.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데 그 무조건적 사랑에 반대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그래서 말 안 들을 때는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 그거를 옳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온 우주가 분열이 됐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 즉, 생명과 뭐예요? 사망.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과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그 세력이 대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우주는 분열이 되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돼? 분열된 것은 어떻게? 통일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하늘은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 하늘나라. 이 땅은 무슨 나라요? 조건적 나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거 잠깐 한번 보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범우주적으로 다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통일되게. 예. 진선미 안에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 뇌 안에서 뭐가 활발하게 강력하게 작동할 때요. 조건적 사랑이 그렇죠. 나의 자존심. 남보다 뭐예요? 왜 솔로는 자존심.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존심 상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존심 상하는 거 가지고 유전자가 많이 꺼지는 거지.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존심을 부릴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를 맛을 자꾸 보게 되면 자존심이 점점 어떻게? 점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자꾸 깎이며 내가 봐도 내가 옛날에 가졌던 자존심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돼버려요? 나는 허탈해지고 우울해져. 그렇죠? 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훌륭하게 봐줄 때 네. 그때는 살맛이 뭐예요? 나. 그런 살맛을 무슨 맛이라 그래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참 훌륭하다, 멋지다 라고 봐줄 때 그 맛에 사는 그 맛을 무슨 맛이라고 불러요? 제잘난 맛에 사는. 이 제잘난 맛을 낼 수가 없게 돼버렸어. 내가 나를 봐도 영 뭐 별 볼 일 없게 됐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도 나를 별 볼 일 없이 취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제가 그때 1960 가만 있자. 1962년 이제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을 했어. 전 부산 시내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한 남은 네 명밖에 없어. 잘나서 안 잘났어. 그때는 진짜 살만 나더라고요. 네? 진짜 살만 났어.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상구 너는 어느 대학교 가냐 이거를 물어봐 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 물어봐 줘. 그래서 물어보면 야다 이때다 하고 그때는 세브란스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이야 좋겠네. 그저 뭐 어깨 뭐 목에 힘이 뭐요? 사람이 이래서 자존심으로 살아가. 네? 이게 상하면 어떻게 될까?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온 부산 시민들이 내가
밖에 나와서 걸어가면 다 이상구를 주시하는 기분이었어. 진짜로 살만 났어. 그것이 이상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었다라는 것이 나의 가치의 전부야. 그게 없으면 나는 뭐요? 산맛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서 계약하기 전까지 부산에서는 막 매일매일이 행복했어. 근데 이제 그때도 불행한 게 한 때가 있었는데, 언제? 안 물어볼 때. 그러니까 나의 행복과 나의 불행은 누구에 달려 있는 거요? 다른 사람에 달려 있다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뭐고, 물어볼 만한 사람들이 안 물어봐. 아무리 기다려도. 그러면 살맛 안 나.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개학을 해서 서울에 왔다 이 말이야. 서울에 다 와 보니까 별로 잘난 것 같지가 않아. 다 개학해서 오니까 각 지방에서 다 잘난 놈들이 왔어. 다 뭐 광주에서도 두 명, 대전에서도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다 잘났어. 가만 보니까 다들 표정이 뭐요? 안 꿀리겠다는 표정이야. 근데 경기고등학교 출신은 압도적으로 많아. 30명, 40명. 그 다음에 서울고등학교. 그 다음에 우리 경남고등학교. 와, 그래서 야, 경기 새끼들 진짜 잘났어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경기 출신인데 참 마음에 드는 대화를 하다가 서로 통하는 친구를 하나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도 이 클래식 음악을 아주 좋아했는데 그 친구도 그 음악 얘기로 이제 연결돼가지고 서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그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 제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살맛을 잃어버렸어. 살맛을 잃어버렸어. 그 이 자존심이라는 것의 지배를 내가 받고 살았다. 왜 살맛을 잃어버렸냐면, 벌써, 거기가 뭐 도남동인가 그랬는데, 그 부잣집은 그 당시에 축대 위에 있었어, 되게.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이, 초인종. 초인종을 따르는데, 그때부터 자존심이 팍 죽더라고. 기가 죽어. 왜? 부산서 초인종 있는 집은 본 일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도련님 오셨어요 하고 아가씨가 쫓아 나와서 대문을 착 여는데, 와, 정원이란 게 나타나. 이게 완전히 격이 달라. 정원을 통과해서 현관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연못이 있고,
금붕어가 있는데 막 살맛이 딱 없더라고. 나는 뭐요? 촌놈이야. 이게 핫발이야. 폼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외부적인 그 가치에 그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나, 어떤 집에 사냐,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했으니까. 그게 나는 비교할 수 없구나라고 느낄 때 자존심은 뭐예요? 팍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견딜만은 했는데, 응접실. 그 응접실에 탁 보니까 부산서는 본 일이 없는 그 당시 요즘 뭐 소파 뭐 이래 샀지만은 그 당시는 응접 세트라고 그랬습니다. 응접 세트가 탁 나오고 그걸 탁 보니까 피아노가 있는 거야. 부산에서는 그 당시에 학교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저 풍금 뭐 오래된 풍금 뭐 이런 식으로 학교도 아닌데 집이 개인 집. 야, 피아노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이제 상구는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완전 쫄았어. 요즘만 쫄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턱 이제 뭐 어떤 아가씨가 차도 내오고 뭐 강정도 내오고 뭐 이러면서 이 친구가 피아노 앞에 턱 앉더니 야 상구야 한 곡 쳐줄까? 그런데 막 이거는 그 순간에 나는 참어요 바닥으로 추락해. 그래서 뭐 쇼팽의 즉흥 환상곡 칠 줄 알아? 그랬더니 한번 쳐볼게. 쥐야 하는데 막 저는 음악은 소리도 안 들리고 나는 살아서 뭐 하냐? 네. 이런 세상에 사는 놈도 있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꽉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어가지고 자존심이 충만해서 지잘난 맛에 뭐요?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행복이 뭐요? 확 사라져버려. 얘들한테 비교하면. 나는 뭐요? 완전 촌놈에다가 거지대.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철학자가 됐습니다. 아세요? 갑자기 철학자가 됐어. 인생은 왜 사냐?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밖에 생각 없나? 먹고 싸고 자고 뭐요? 늙어서 병들어서 죽으면 헛돼버린다. 그걸로서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고 그렇게 살 바에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막 당장 탁 나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왕 산다는 게 그렇게 허무한 것이라면 빨리 죽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양양 낙산사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감 때문에 갑자기 죽기 싫고 아니 거기 죽기 싫은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무조건 살고 싶은 그
그 놀라운, 왜 이렇게 살고 싶지?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그것을 찾기 위하여 자살을 보류했다. 그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남들과의 비교 차원에서 나의 행복이 결정될 그런 조건적 차원에서 살면 스트레스 받다가 볼 일 다 본다고요. 우리 집은 80평이다. 근데 또 누굴 만났는데 우리 집은 100평이다. 이러면 약고 죽는 그런 나. 그런 철저히 무선적인 나, 조건적이며 상대적인 나야. 그렇죠. 내보다 약한 놈들, 내보다 못난 놈들만 하고 같이 살아야만 행복할 수밖에 없나. 이러한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은 참 진짜 절대적인 행복. 누구와 비교해도 나는 뭐예요? 행복하다고. 아시겠죠? 이런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숨진다는 것은 정말 비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아, 참 다행이다 싶어서. 왜 다행이다? 내가 걸릴 거를 그 사람이 걸렸구나. 그러니까 내가 암 걸릴 확률은 뭐예요? 낮아진다 이 말이야. 왜? 그 사람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암 걸렸다는 소식이 저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다. 왜? 나도 항상 뭐를 염려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암 걸릴까 안 걸려. 왜 다른 사람이 걸렸다고 하면 아이고. 근데 여러분, 요즘은 누가 암 걸렸다가 뭐예요? 나 그러면 그렇게 기쁘다. 아시겠죠? 야, 나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됐는데 이제는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행복이 될 때 그때 이제 진짜 행복을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게 뭐 꾸밈이 없이 정말 그렇게 아, 그 사람이 나와서 너무너무 좋다. 그 같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남과 내가 항상 남보다 잘나야 되고 그 잘나다는 것도 잘났다는 것도 기준이 뭐예요? 다 외부적 기준이야. 돈, 자동차, 집, 네. 그런 거 가지고 학벌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져서 내 행복이 결정이 되는 그런 삶을 빨리 뭐요? 극복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제는 이제는 아무리 좋은 차를 내 차보다 더 비싼 차, 좋은 차를 탄다고 해도 옛날에 미국 가서요, 그 미국 사람들이 벤츠 끌고 댕길 때, 한국에는 벤츠 구경도 못할 때입니다, 그 당시. 그럼 막 부러워서 죽었어. 스트레스 확 받아. 왜? 내가 죽기 전에 저 차를 한번 타보고 죽어야 될 텐데. 내가 저 차를 못 타보고 죽는다면 죽을 때 눈이 감기지를 않겠다는 그런, 그러면서
아주 전차를 꼭 타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탐낸다, 부러워한다, 이것이 참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걸 보면 열 번째 계명이 뭐냐면 탐내지 말아라. 그런데 저는 옛날에 그걸 읽을 때 어떻게 탐을 안 낼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내 것보다 더 좋은데 왜 탐이 안 나냐 말이에요. 근데 탐을 많이 내다 보면 스트레스야. 근데 그러니까 자, 그래서 탐을 안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탐내지 말라고 그랬나 말이야.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명 같은 명령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야. 그래서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언약, 약속이라고 합니다. 너, 벤츠 BMW 보면, 보면 탐나지. 탐나면 괴롭지. 근데 있잖아, 나하고 친해져봐. 그게 탐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우리 저기 신화백 차가 BMW 700 시리즈예요. 내가 꿈에 그리든. 아, 어저께도 이제 동항성 폭포 간다고 이제 하는데, 이제 갔다 왔어요. 제가 뭐 이렇게 유심히 안 봤는데, 이제 저 타라고 앞자리 차 문을 열어주는데 분명히 차가 잠겨 있어. 그런데 그냥 열려버려. 가만 보니까 제가 열면 안 열려요. 근데 주인이 열면 뭐예요? 턱 열린다고. 왜 열릴까? 주인 손가락에 지문을 인식하고 열린다. 제가 열면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턱 타면요, 이 차가 누가 탔는지 알아. 그래서 제1운전자, 제2운전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문에 따라서 이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야. 제1운전자님 환영합니다. 다 환영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속 되게 상했을 것 같아 내가. 아셨죠? 이야, 나는 이제 이런 차도 못 타보고, 이제 저도 옛날에 뭐 그래서 벤츠를 결국 탔지만은 그 옛날 차들 다 이제 존놈 차야 지금 차에 비하면. 그런데 그것이 탐이 나거나 그거를 못 타서 내가 괴롭지는 뭐예요? 안타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균희 씨가 저 BMW를 저한테 준다고 했을 때 안 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차 다 싫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좋은 거는 뭐예요? 좋은 거는 좋아. 좋은 거는 좋다고 해놓고, 그러나
그 좋은 걸 내가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그 차원에서는 나는 해탈했다 이래야 아시겠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나는 그거보다 뭐요? 더 좋은 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더 좋은 게 뭐예요? 더 좋은 게 바로 나는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가졌다 이 말이야. 아무리 여기 저기 보니까 또 좋은 차 또 있대요. 제네시스 EQ 900. 그런 차는 좀 나중에 가실 때 놔두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옛날에 저는 친구들하고 이제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 집은 그 뉴포트 비치라는데 거기 탁 바다가 쫙 보이고 그 지역 그 한 60가구가 사는데 그 60가구에 그만 사용할 수 있는 완전히 그 프라이빗 비치라고 그거들고 아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어하는 곳에 살았어. 근데 그때도 제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벤츠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때 이제 제가 벤츠를 몰고 댕길 만큼 이제 해서 거기서 집도 사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수준은 롤스로이스 뭐 차 중에 진짜로 한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롤스로이스는 그렇게 잘 볼 수가 없어. 물론 서울에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벤츠를 보고 그 뭐 싼 차라고 그래. 그 싼 차의 별명이 시보레입니다. 시보레. 시보레. 우리 한국도 시보레 들어왔죠. GM 시보레. 이 시보레는 그저 대중적인 그런 차예요. 그래서 벤츠를 보고 뉴포트 시보레라고 불러. 그런 동네. 그러니까 야 옆집은 응? 롤스로이스인데 우리 집은 벤츠. 이것도 또 꿀리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행복한지를 모르고 사는 거야. 그 웃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벤츠를 타고 저기 좀 가난한 동네로 가면 딱 하는데 우리 동네로 다시 돌아오면 또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쯤은 이제 자동차, 집 이런 것쯤은 뭐예요? 그 선은 넘어가야지. 그렇죠? 그 선을 어떻게 넘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넘을 생각도 없고, 그게 없으면 뭐요?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러니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 거식증에 걸린 아가씨는 완전히 무엇에 노예가 되어 있어? 몸매 노예가 되어 있어. 그래서 다들 우리는 돈의 노예가 그렇게 되어 있고, 다 그렇게 노예가 되어 있어. 그거를 극복.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제가 15가지 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병을 어떻게, 이거는 치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내가 너무나 잘 안다고. 의사니까. 죽을 때까지 약만 먹어야 돼. 그래서 참, 내가 벤츠 타고 뉴포트 비치에 와서 살고, 집을 사서 살고, 이렇게 있지만, 참,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네? 그러면서 인생이란 것이 어떻게 해야만 진짜 행복해지는 인생일까? 이제는 벤츠를 봐도 뭐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은 집에.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떤 생각에 노예가 되어 있었냐면 또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냐고 하면 제가 친구들 불러가지고 이제 술 먹고 파티하고 놀면서 술이 끈하게 취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제 폼 탁 잡으면서 술 탁 들고 야 내가 말이야 나중에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경제 사정이 악화돼가지고 내가 중고차를 사서 타고 댕기게 되었다. 그러면 난 죽어버려. 참 뒤돌아보면 부끄럽기 뭐예요? 그 새끼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중고차 타고 될 신세가 되면 나 죽어버리겠다. 어떻게 중고차를 타고 댕기냐? 이런 소리를 우리 아들, 딸들한테도 했다고. 진짜 부끄러운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어떻게 될게? 미국선 16살 되면 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 뭐 이렇게 돼요. 3학년.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미국선은 대개가 다 16살 돼서 뭐 18살쯤 되면 이제 처음 차를 사주는데 미국 그 중산층들이 현금이 없어요. 그 애들 차 사주는 것도 은행 대출 가서 받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그 대출 갚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게 이렇게 터지면 미국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 돈은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대개 뭐예요? 그 애들 그렇게 되면 다 중고차야. 중고차. 근데 이제 제가 애들한테 중고차 타고 댕길 형편이 되면 죽어버리겠다 했으니 제가 우리 애들한테 중고차 사줄 수가 있어요? 그 이게 웃겼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때 이제 제가 출근 병원으로 출근하면서 애들을 벤츠사에 태워가지고 학교 탁 갖다 모셔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잘난 척을 했게? 우리 잡았지? 우리는 이렇게 산다고. 우리 애들도 기고만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상태로 키우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차를 사줄 때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제 생각에는 중고차 아니라도 무슨 차든지 새 차를 사주면 그 집은 아주 잘 사는 집이야. 그래서 뭐 새 차 사줄 정도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미국에 아주 유행했던 차가 혼다예요. 혼다 차가 옛날에는 진짜 고품질이었어. 아시겠다. 도요타보다 더 좋았어요. 요즘 혼다가 자꾸 뒤로 처지는데. 그때 이제 혼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야 혼다 그런 만큼 이 혼다가 인기가 있었어. 그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들 간에도 인기가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혼다를 두 대를 새 차를 뽑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해서 배달을 하라 그랬어. 그래서 집 앞에 딱 세워놓고 이제 우리 딸들한테 폼 잡으려고. 예. 대문 앞에 가봐. 서프라이즈! 놀라운 일이 있어. 그랬더니 뭔데? 아빠 뭔데? 그래서 애들이 이제 가보자 해서 이제 대문을 열고 바깥에 길에 탁 보니까 탁 하얀 혼다 시빅이란 차예요. 요즘 말로 현대차로 하면 소나타 바로 밑에 뭐예요? 아반떼 정도요. 그 정도면 고등학생이 뭐요? 최고지. 아반떼 두 대를 탁 모셔다가 탁 놨거든요. 요것들이 딱 문 밖에 나와서 보더니 와, 제가 막 그 순간에 막 충격을 받았어. 저는 막 아빠 고마워요. 막 이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내가 참 그 고등학생 딸들에게 말이야. 현금으로 딱 갖다 모셔놨는데 둘이서 서로 혼다야. 와,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뭔가 이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충격적으로 느꼈어.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그때 고등학생 애들은 중고차도 못 사가지고, 엄마 차 뭐 이렇게 빌려서 타고 다니고 뭐 구걸하고 엄마 차 좀 빌려줘 이러고 다니는 판인데 이게 자기 차가 애가 둘인데 두 대가 한 사람 앞에 한 대씩 있다는 거 이거는 진짜로 화반이야. 근데 그때 제가 이야 내가 뭔가 굉장히 잘못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아시겠죠? 이야 우리 애들을 내가 버려놨구나. 그러면서 자 몸에 병도 많죠. 15가지나 있지. 이제 돈은 막 들어오는데 애들은 이 모양이지. 와. 이게 뭐가 올바로 돼가는 그 가치가 안다. 뭐가 잘못됐을까?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를 모르겠어. 왜 나는 나대로 뭐요? 내 기준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뭐가 잘못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는지를 모르겠어. 그때는 나도
중고차 타고 댕길 지경이 된다면 나는 안 살아. 죽어버리지. 라는 마음이나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꼬라지는 다 같은 꼬라지 아니요. 그 다를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야. 뭔가 이때 딸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뭔가 내가 이게 잘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뭐가 확실하게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이게 잘못됐구나. 야, 내가 이거 뭘 잘못한 걸까? 얘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그 딸하고 결혼하면 남편이 어떻게 될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재벌 집안 애들은 재벌하고 결혼 못밖에 못해. 알겠죠? 자, 그래서 걔네들은 자기들을 다 무슨 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자, 근데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 속에 사는 거예요. 부러움에 스트레스. 와, 나도 언제쯤이면 저 롤스로이스를 사게 될까? 근데 뭐 돈이 딸려 사는데 왜 자꾸 주식 투자도 해야 되고 부동산 투자도 해야 되고. 근데 거기 다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은 뭐 투자하고도 돈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게 격이 뭐예요? 달라. 그래서 나보다 좀 비슷하거나 좀 못하는 사람들 동네에 가서 살면 폼 잡았을 텐데 그 동네에 가서도 쫄았어.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 아, 내가 그렇게 없다고 우기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다 깨닫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어떻게 깨닫게 됐을까요? 정말 기적적이야. 아시겠죠? 기적적이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있다고 깨달았을 때 느낀 그 놀라운 행복감. 그거를 어디다가 비유하겠냐.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참 우리 집이 가난했어요. 부산에서 옛날에. 네. 자, 6.25 사변 1950년. 참, 1945년에 가까스로 해방이 되니까 바로 5년 후에 뭐예요? 또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전쟁 터지자마자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있어도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이게 먹고 살기가 말이야, 간감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 했냐면 부산의 그 유명한 국제시장에 새벽에 가서 보따리 하나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뭐 칫솔 뭐 머리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물건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보따리 펴놓고 그렇게 팔아가지고 해서 가까스로 그걸 보따리 장사를 해요. 그리고 먹고 살았으니까 우리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야죠. 네? 하고 또 저녁에 늦게 들어오시고 이래서 나는 고아라는 느낌을 받았어. 우리 어머니는 나를 버렸다는 그런 느낌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 아들을 사랑하고 있을까 없을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뭐예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단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 세상에 우리 엄마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나를 버렸다고 하니까 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나.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만 여러분의 유전자가 꺼질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근데 왜 이렇게 난 힘들게 살아? 이래서 하면 유전자 꺼질 수밖에 없어. 없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 켤 수 있는 힘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를 내가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 그래서 제가 우울증에 빠졌어.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약해서 맨날 아픈 놈이 또 우울증까지 빠져가지고. 응? 유전자 다 꺼져버렸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 어느 초겨울 밤인 것 같아. 네. 그때 이제 자고 있는데 추워. 왜 내가 이불을 차버린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이불을 끌어당겨서 덮고 자면 되는데 그게 너무 또 졸리니까 그렇게 하기도 싫고. 그러다가 이제 아 추워, 아 추웠다, 그런 너무 졸리고 이러고 있는데 아 갑자기 이불이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난 그 꿈인 줄 알았어. 이불이 다 덮이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누가 내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게 실제로 누구게? 어머니야. 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해줬는데 나는 그 우리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한다. 뭐 엄마가 그렇게 해줘도 엄마가 그렇게 해주는 걸로 생각하질 않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란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얼굴도 만지고 볼을 갖다 댄다.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엄마면 얼마나 좋을까? 캄캄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하는 흐느낀 소리와 함께 제 이 왼쪽 볼 따구니가 뜨끔했어. 뭐게? 우리 어머니의 눈물방울이 떨어졌어. 저 그때 이제 깼어. 캄캄한데. 엄마야. 그 순간 엄마가 나를 뭐요? 사랑하는구나. 막 감격적인 순간이야. 아시겠죠? 엄마가 눈물을 흘릴 만큼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와, 대박. 그러다가 또 잠들어버렸어. 그 이튿날 우울증 어떻게 될게? 깨끗이 없어. 그 다음 아침 일어나니까 엄마는 또 일찍 나갔어. 근데 상구는 뭐라 그랬어? 엄마가 나 사랑한다. 엄마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그렇게 없다고 우겼던 하나님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와. 여러분, 그거를 딱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탐나는 게 없어져. BMW가 이거보다 더 좋아? 바꿀래? 안 바꿔. 안 바꿔.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그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 장구 박사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세계 각국을 댕겨도 맨날 타고 댕기는 칸이 이코노미거든. 근데 그 자꾸 사람들이 그래요. 박사님이 어떻게 이코노미만 타냐고. 근데 뭐 비즈니스 클래스 탈 돈은 못 벌어. 그렇죠? 근데 그래도 옛날에는 그 이코노미에 타고 앞에 비즈니스 클래스 1등 칸 보면 얼마나 부러워. 근데 이제는 이코노미에 앉아가지고도 뭐예요? 성경 말씀 이렇게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드리면 그것이 생기가 돼요. 여러분이 유전자 켜져서 병이 낫는다. 이러한 기쁨을 BMW하고 바꾸겠습니까? 아니지. 아니. 그렇다고 BMW가 싫다? 그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남는 돈 있으면 하나 사줘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차 봤죠? 기아 소렌토? 딱 이제 10년 됐어. 그게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저 이제 중고차 다 돼서 그렇죠. 10년. 오래된 차요, 이제. 내가 나중에 형편이 어떻게 돼요? 중고차 탈 지경이 된다면 죽어버리겠다는 놈은 죽었어. 그 놈은 죽었어요. 네. 그리고 새로운 놈이 태어나서, 네. 중고차를 타도 뭐예요? 행복하구나. 네. 여러분, 이 속에서 스트레스가 풀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술로 풀리는 것도 아니고 친구의 사랑으로 풀리다지.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나한테 해줄 친구가 없다는 것도 참 뭐예요. 그래서 친구 있는 사람, 그렇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숨김없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게 통계적으로도 다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뭐예요? 친한 친구가 되고, 그래서 참 여러분과 함께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80일에도 은퇴를 할 이유가 뭐예요?
없어. 은퇴해야 될 이유가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은퇴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어느 분 보고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한다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역 목회를 하면 스트레스 받아야 받아요. 많이 받습니다. 저도 목회자분들하고 아주 깊이 사귄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목회를 이제 은퇴하고 그 목회라는 것은 은퇴해도 할 일이 있는 일이 목회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행정이니 교회 행정이니 이거 저거 신경 쓸 뭐요 필요 없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사랑을 전하면은 그때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은퇴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게 이제 진짜 목회가 시작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군더더기 걱정할 필요가 뭐예요? 있어 없어? 하고 진짜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더 깊이 확실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목회자 목사님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이 뉴스타트를 해서 정말 특별히 그 건강이 회복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했나? 그 여러분도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다시 뭐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생명,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으로부터는 은퇴하실지 몰라도 여러분이 뉴스타트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고 복음을 나누게 되고 생명을 나누게 될 때는 은퇴할 일이 없는 사람이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